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사건 재조사해야 된다. 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의혹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럼 이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네, 사실 1년 동안 장자연 씨 사건을 조사한, 예. 직접 조사한 진상조사단도 아쉬움을, 예. 보였어요. 헷갈리실까 봐 잠깐 정리를 하자면요. 과거사위원회가 직접 장자연 씨 사건을 조사한 게 아니고요. 예. 직접 조사한 거는 그 실무그룹인 진상조사단이 한 거예요. 네. 진상조사단이 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과거사위원회가 방금 보신 것처럼, 네. 재조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사위의 결론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직접 이끌었던 김영희, 네. 팀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장하고는 반대되는 거겠네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는 과거사 조사가 아니라 장자연 사건을 오히려 왜곡하고 진상을 묻는, 은폐하는 발표가 아닌가, 그 정도의 심정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저희 조사팀에서는 다수 의견으로 장자연 리스트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장자연 씨가 작성했고 또 장자연 씨는 이것을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조사 결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사건 자체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인데, 이 리스트에 대해서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또 장자연 씨가 썼는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도 모른다고 해서 너무 진실과 거리가 먼 판단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의 입장 을 줬고, 근데, 네. 과거사위가 발표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제출한 다수 의견과 좀 다른 결론이 났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희, 네. 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좀 새로운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과거사 조사단은 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4명은 교수 2명, 변호사 2명 외부 단원이고, 2명은 그 검사들입니다. 현재 검사들인데, 지금 장자연 사건, 오늘 발표된 장자연 사건 과거사위 발표는 소수 의견을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수 의견은 결국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 검사들 의견입니다. 검사 2명의 의견을 과거사위원회에서 대부분 결론으로 받아들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결국 소수 의견인 검사들의 의견이 채택이 된 건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거사위원회가 그동안 검찰 과거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기간 연장도 반대하면서 검찰 과거사가 제대로 되는 것을 과연 진정으로 원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되는데, 오늘 장자연 사건에서 소수 의견인 검사들 의견을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한 것은 장자연 사건에서 진실을 오히려 은폐하는, 또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그 본질을 가서 당시 수사의 잘못이라든가 가해자들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덮는 굉장히 잘못되고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